순창대학교 천안병원 이문수 병원장이 충청남도를 빛낸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문수 병원장은 성면환경 보건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충남의 환경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성면환경 보건센터는 환경부 지정 성면 전문기관입니다. 2009년부터 전국의 성면 피해 예상지역 주민 3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 영양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를 통해 발굴된 1,300여 명의 성면 피해자들에겐 의료지원 등 사후관리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또 성면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연구도 수행하고 정부의 성면 피해 구제 제도의 시행과 정착에도 적극 기여해 왔습니다. 이문수 병원장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광역형 환경 보건센터로 지정됐다면서 새해부터는 더 넓은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환경 보건 활동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